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끈을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 하면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인류의 질병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적십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에는 각 나라의 적십자사가 있고 각 나라의 적십자사를 대표해서 국제적십자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적십자사의 그 깃발이 꽂혀 있는 곳에는 폭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법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호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나이팅게일 선서라는 것을 합니다. 나이팅게일처럼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선서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각 나라의 그 적십자사와 국제 적십자사에서 해마다 훌륭한 간호사들을 선발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의 이름이 나이팅게일 상이라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호사로서 헌신적인 봉사의 일생을 살았던 그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820년 5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나이팅게일이 17살 되던 1837년 2월 7일 날 쓴 일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시겠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시겠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팅게일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어떻게 쓰시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이팅게일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너를 불러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면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자라다 30살 되던 1850년 5월 12일 날에 쓴 일기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나이가 30살이 되었다. 오늘 내 나이가 30살이 되는 날이라.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이제 다 버리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일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일기에 적은 지 정확하게 3년 후 1853년에 러시아가 터키 이스탄불을 침략하면서 그 유명한 크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겨울에는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추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원하는 것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바다, 자기들이 해군, 군함을 이렇게 정박시켜 놓기 위해서 얼지 않는 그 부동항, 얼지 않는 그 항구를 항상 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터키 이스탄불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탐을 내서 쳐들어오므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그 당시 연합해서 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탄불을 점령하게 되면 이 러시아가 유럽적으로 쳐밀려 올라올 것을 염려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연합해서 러시아하고 전쟁한 그 전쟁이 1853년부터 56년까지 일어났던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물론 거기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크림 전쟁에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이팅게일은 간호사 38명을 자기가 직접 선발해서 크림반도의 스쿠타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스쿠타리 야전병원에서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상병들을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주고 돌보아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을 등불을 든 천사라고 불렀고 나이팅게일의 이 훌륭한 삶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장이 끝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기자가 나이팅게일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헌신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헌신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나이팅게일이 대답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73살 되던 1893년 11월 3일자 일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원했던 일은 거의 다 했다. 이제 남은 것 한 가지는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은 것뿐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을 더 살고 90살이 되던 1910년 8월 13일 그는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의 자세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나이팅게일을 뽑으셔서 한 시대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세계 위인 전기에 보면은 이 나이팅게일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간호사로서 크림 전쟁에서 많은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다.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이런 자세한 얘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위인전기 같은 데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영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선교사인데 학교에서는 그 리빙스턴을 탐험가로 아프리카 탐험가로 가르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의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기둥 정직, 둘째 기둥 겸손, 셋째 기둥 인내, 넷 충성의 기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충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충성은 한 가지 일이나 무엇을 위해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책임감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명감은 일을 맡긴 사람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사명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고백,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충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언 28장 20절 그에게 복이 있다고 했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했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쪼아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혜의 집 다섯 번째 기둥으로 순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 행위보다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 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란 복받을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순종이란 복받을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배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배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라.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들, 그죠? 우리 모두 다 한국 문화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힘들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순종입니다.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보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협력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양보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은 다 힘이 없는 아래 것들이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은 누가 합니까? 옛날에 보면은 항상 보면 대감만이면 순종 안 합니다. 그렇죠? 아래 것들이 순종하게 돼 있죠. 양보는 누가 합니까? 힘 있는 사람 안 합니다. 힘 없는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협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협력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것이 남아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세 가지를 우리 한국 교인들은 특별히 힘들어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 뒤에 선다, 뒤를 따른다 하는 뜻이 있고 신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뜻에는 듣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다시 생리적으로 제가 말할 때 또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말을 듣는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이 움직여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듣는다 하면은 이 순종까지를 행동 행함까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한마디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면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들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들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하는 그 중요한 조건이 바로 순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바꿔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의 삶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쁘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우리 훌륭한 기독교의 한 인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모두가 순종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모두가 순종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간중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아라 하는 말입니다. 깨달아라.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라갑니까? 믿음은 깨달음이 있을 때 자라갑니다.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라 하는 말입니다. 행하라 또는 순종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잘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 대로 깨달아야 하고 깨닫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순종하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순종의 삶이 훈련되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나이팅게일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 목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창조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창조신앙을 갖지 못하면 거기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찾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거기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찾는 목적이 분명해서 찾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연.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살아가면서 이 우연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그 친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LA 갔다가 우연하게 그 친구를 만났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고 그 친구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이건 필연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단어가 바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필연적인 목적에 있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사과나무가 그냥 떨어집니까? 사과가 우연히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만유인력이라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아픕니까? 아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그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우연이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거는 그 시작된 거에 비하면 너무나 크게 사람들을 세뇌시켰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그거죠. 공기 중에 92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중에서 5가지 원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유황. 이 5가지가 우연히 똑같은 시간에 딱 결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 이물질이 생겼고, 이 이물질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 진화되어서 오늘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진화론의 골격입니다. 그럼 우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92개의 원소, 중요하고 5개 원,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그냥 있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자.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그것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출발하자. 가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 진화론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세뇌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출발한 그것이 그 출발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게 그렇게 세뇌시켰냐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말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은 다윗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요,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말 같지만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니 모든 물건은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유신앙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번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창조신앙과 소유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순종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소유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받은 것 일부분을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물론 불신자 중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 살아가는데 이게 다 무슨 뭐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열매와 꽃은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는 곳에는 열매와 꽃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은 그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약간 조리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조금 노력을 들여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한다면 그 일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히 깨달음이 있어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깨달음이 없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 가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급한데 바라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 깨달음이 있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는 역시 신앙생활만큼 피곤하고 힘든 것이 역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신앙생활은 책임감,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쁩니다. 그래야 즐거움이 있고요. 그래야 평강과 소망이 넘칩니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면 순종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왜 순종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진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토마스 왓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이팅게일도 이 순종의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 함부로 써도 안 되지만 역시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완전히 깡그리 사람이고 우양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나가서 그걸 못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라져보았지만 그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은 끌고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묻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듣는 것이 수양이 전보다 낫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자, 사울의 이런 불순종의 행위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불순종은 두 가지 원인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에서 불순종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하고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오늘 본문 23절에도 같이 두 군데 같이 되어 있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죠? 오늘 23절을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미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동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모든 것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에 생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 순종 순종 불순종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뒤에서요? 제가 크게 쓴다고 썼는데 뒤에서 보이십니까?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 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이 팻말을 걸었습니다. 마당에다가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어떤 크리스찬이요 쓱 지나가다 보고서는 그 이렇게 바꿨습니다. W자를 옆으로 싹 옮겼어요. 조금 한 스페이스 딱 옮기니까 뭐가 됩니까? God is not here.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하고 God is not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유신론하고는 W자를 이쪽으로 붙이느냐 이쪽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지금부터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 별거 아니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펜이 하나 떨어지면 사실 그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많죠. 그러나 한 20불짜리나 10불짜리 떨어져 보세요. 세상 없어도 죽죠. 그게 바람이 날아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가 지금부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지금부터 나타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죠.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쫓아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걸 간단하게 생각합니까?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God is nowhere. God is now here. W자를 이쪽으로 붙이면 무신론이 되고요. 이쪽으로 붙이면 한 스페이스입니다. 이쪽으로 붙이면 유신론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도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순종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해요. 그 결단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절대로 순종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훈련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결단을 가지고도 참 힘든 것이 순종훈련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없어졌어요. 거기서 어떻게 순종훈련이 시작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겠다. 이것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만 통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 전반에 통용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겠다 하는 말입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큰 것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역시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며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죠.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지만 작은 것에 불순종하면 역시 큰 것에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입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절대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라 그런 말이죠. 상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에 따라 상대에 따라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체인지어블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건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 그런 시대, 환경, 상대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대적인 그런 것, 지식, 경험, 상식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에 순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관광사를 통해서 여행해 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년이나 뭐 라스베가스나 등등 이런데 2박 3일 또는 3박 4일 여행을 하면은 여러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부담이 없죠. 왜? 가이드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서 뭐 숙박을 예약할 것도 밥을 사 먹을 그런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다가 차가 고장 날까 뭐 그런 염려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죠? 가이드가 깃발 들고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원리만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관광여행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뭐 관광사에서 따라가는 거니까 편하지. 그냥 가이드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타니까 편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타면서 이 가이드를 내가 믿지 못해. 이 사람이 경험도 없는 사람 같고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할 땐 중간중간 좀 거들어가지고 여행 코스도 좀 바꾸고 더 좋은 거 있으면 보게 하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갖고 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피곤한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원리에 순종하는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어려워합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을 내세우기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꼭 구분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뒤에 따른다, 뒤에 선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만큼 쉬운 것도 없고 순종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두가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깨달으라는 말씀과 행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창조신앙, 소유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물로 우리가 쓰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깨달으면 신앙생활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순종도 역시 마찬가지죠. 순종의 원리를 깨달으면 순종만큼 쉬운 것이 없고 순종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순종만큼 어려운 것도 역시 없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교만한 것이 불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실론과 무실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충전과 불충전의 차이도 역시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지금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나중은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의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또 나이팅게일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헌신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집중에서 다섯 번째 기둥인 순종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순종의 백성들 우리 믿음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